자, 그럼 우리 npm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? 자, npm을 설치하는 방법은 Node.j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면 npm이 같이 깔려요. 그래서 요 Node.js.org라는 사이트에 오셔서 여기 있는 이 두 버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 건 안정적인 거, 오른쪽은 최신 버전. 둘 중에 뭘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자, 저는 최신 버전을 할래요. 예, 클릭해서 다운로드하고 각자 운영체제에 맞는 방법으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 실행을 좀 해봐야겠죠? 자, 윈도우부터 살펴봅시다. 자, 윈도우에서 윈도우 키와 알파벳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뜰 거예요. 저기다가 CMD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요. 저것이 바로 윈도우 컴퓨터를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인 터미널, 또 콘솔,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나 콘솔 이렇게 부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Node.js를 잘 설치했다면 node-v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설치한 Node.js의 버전이 나오면 잘 설치가 된 거고요. 그러면 npm이라고 했을 때 npm도 잘 설치가 되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. 또는 npm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npm을 사용하는 사용설명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. 잘 되신 거예요? 자, 그럼 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맥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켜시고요. 거기에서 터미널 또는 한글로 터미널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맥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. 여기서 노드를 잘 깔았다면 -v, 그리고 npm을 잘 깔았다면 npm-v 했을 때 이렇게 버전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.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프로그램을 찾고, 깔고,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